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다시, 우리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 이 다스림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어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특별히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제엠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미지라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 안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는 그 양심을 저버리는 자들, 은혜만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양,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어,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되어 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의의 기준이 우리가 뭐 탁상 공론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끼리 논의해 가지고 뭐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양심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인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말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누누 이야기하듯이 이 말은 빙산의 일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어떤 말을 하든지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이나 어떤 무익한 생각 없이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농담조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툭툭툭 나왔는데, 아이 그야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는데 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 뭐 장난으로 이야기한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난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험하게 보셔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꼭 책임을 지는 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자기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툭툭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상처주는 말을 막 이제 다 해야 되면서, 마치 입에서 불화살이 나가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마치 이제 입에서 못이 막 나가는 것같이 입에서 못이 막 이제 나가는 것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농담이라고 하는데, 농담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진심인데, 진심. 그러니까 딱 말을 뭔가 하고자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게 존재 안에서 뜨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의 책에 우리 인생에 관련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정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정되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선하게. 어떤 인간이든지, 자, 보세요. 부모님은 다 공경하도록 그렇게 양심을 하다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런 학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공경을 안 한다라고 어떤 학자가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 그건 잘못된, 거. 어떤 애는 학습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진 상황.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포,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게 막 펼쳐 내는 것이죠.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제가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되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고 하버드 나오시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영상 제목을 보니까 아 한국에서 애나면 바보죠. 이렇게 한국에서 애나면 바보죠. 그렇게 썸네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 열이 받더라고 그걸 보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열, 너, 열이 너열 터질까 봐 내가 못 봤습니다. 그, 그 열이 받았는데 그걸 보면 열이 터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빠한테 그걸 비평하는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비평하는 영상. 근데 지금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애가. 잘하기 뭐 힘든 어떤 구조.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잘 낳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남녀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남녀 차별 없다. 그래서 남자가 뭐 설거지도 하고, 애도 기르고, 여자랑 똑같이, 뭐, 서로 구분됨 없이, 똑같이 그렇게 애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어, 애를 당연히 여자가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관점을 뒤로한 채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역할이 있다라고 한 사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뭐 도태될 건 도태되고 어떤 부분 취할 건 취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사회 변화 쪽으로 사회학적 진화론이 있는 것이죠. 사회가 자꾸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인간의 어떤 무리들은 도태되고 어떤 무리들은 또 흥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흥하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어떤 기준 없이 계속 취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도덕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깨는 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서 그 기준을 깬 사람이 히틀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잡아 죽여라. 원래 유대인이더라도 유대인 중에서 살인한 사람은 죽이고 사기친 사람은 또 형벌을 주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면 다 죽여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laughs> 이게 사회학적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화론 가운데 쏙 들어온 거예요. 진화론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똑똑, 똑똑하다고 라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걸 믿어버리면 누가 대한민국 가운데 애 낳겠어요? 누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애 낳으면 바보지. 애 낳으면은 뭐, 진화론적 어떤 상황 가운데 되게 멍청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는 애를 진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열심히 길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자들. 남자를 고정관념, 가부장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라고 그분이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 그 진화론적 관점이 생물학적 관점을 넘어서는, 넘어, 생물학적 상태를 넘어서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옳고 그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애를 낳고 죽기까지 희생하시죠.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 어떤 집안에서요,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주죠. 어떤 집안에서는 아내가 하나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애를 기르고 할때 고통이 있죠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누를 수 없는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라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극진하게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할때 어머님이 또 말씀하신 거죠 애들아 아버님께도 효도해야 된다. 또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 그렇게 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길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저희가 또 효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효도를.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살때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이렇쿵저렇쿵 돼가지고, 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왜 평안해졌느냐? 아, 그까지 까짓고 내가 뒤집어 쓰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내가 뭘 두려워하려. 뭘 두려워하려. 그래서 내가 까짓고뭐 뒤집어 쓰게 되면, 뭐, 기껏해야 뭐, 뭐 어떻게 되거든요 <laughs> 근데 까짓거 내가 혹시 뒤집어쓰면뭐 다른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뭐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탁 하니까 내 마음이 되게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냐 이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방법론을 생각하는 머리 굴리는 이 머리 굴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혹시 희생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된 다음에 제 안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느껴진과 동시에 스릴이 또잘 느껴지는 거야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틈이 있으면은 그 분열 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뒤로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식으로 남을 피해 복 남한테 피해만 주려고 하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해 주고자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진화론적 태도예요 우생학 진화론은 반드시 멀낀다 우생학을 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금일 없이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한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삶의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일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이게 딱 원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좀 부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또 한계가 느껴지는 듯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보는 것이라.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뭐, 부모님 하라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제 죽을, 죽자, 사자 이제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부모님의 힘든 것만큼 안 힘들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너희들의 100배 이상 힘들 수 있다고 라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고문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죄, 죄 없는 상태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옥에 넘겨, 사용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용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용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차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 그 몸과 그 머리 그리고 손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해해 해, 해 가지고 뭐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는지 그걸 이제 깨닫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셔야 되는데, 자, 의의 기준을 아는 것 가지고 본인과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돼요. 제데크. 이게 뭐예요? 의라 그랬지. 그리고 미시. 파트 이게 뭐라고 했어요? 공의라고 했죠. 공의, 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네, 이 제데크는 right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보통 미시파트는 judgment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지, 예, 저지를 이제 심판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집행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의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고자 하시느냐 이거예요. 마음가운데 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을 내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자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정 얼마나 귀한지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걸 다 드리면서라도 어살 살만한 그 가치, 가치를 지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접붙임바 내어져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뭔가 금방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역도 어떤 분들 금방 포기해 버리듯이 이렇게 어, 그렇게 이제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의 어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금방 포기해 버려. 어떤 상황 가운데 금방 포기해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견뎌내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있게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특별히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재판권이 어디서부터 주어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부터 최초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1장 이 27절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남자에게 이르신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만 이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 어떤 방식으로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라고 할때 우리가 그냥 뭐 인종이 다르면 뭐다 잡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땅 가운데 나,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땅 정복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땅 정복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땅은 공의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처음에 뭐가 해보고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지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때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만약에 잘 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잘 되는 거냐 예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뭐 교육 잘 시키고. 외국어 먼저 뭐잘가르키고 뭐 어렸을 때 무슨 교재를 쓰고,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다 둘째예요. 먼저 예배드렸기 때문에,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도 찬양을 먼저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 예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정신 차리고 듣고 하는,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 아이들이 잘 듣는,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이, 착한 아이들. 애, 애들아, 무엇보다도 착해야 돼.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는 애들이 사악해지게 된다라고 한 사실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삶을 앞서 사신, 어, 권위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귀가 항상 어느 부분은 뚫려 있,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 근데 문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듣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고 우리 안에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수 있는 것이죠. 아예 꽉 막힌 채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서, 근데 이제 일단 분별이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별하는 가운데 공의를 세워나가는 식으로, 담대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를 세우시되, 특별히 가정 가운데 먼저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태초에,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게 이제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질 때. 그래서 그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만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뱀이 그에 대해서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의 나무를 취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을 할때 질문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고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이제 뱀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3장 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계속 이제 꼬는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도 뱀에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아니, 아니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을 여자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틈 가운데, 어, 뱀이 여자를 미혹함으로 인하여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게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도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뭘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의도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하라고 하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실 때, 그다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어렸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그 뜻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루심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100%, 100% 이해되진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반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 내가 지금 100% 100%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 여자가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데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표현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므로 이제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가족 안에서의 공의가 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유를 베푸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어도 다시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으로 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 악인으로 이제 판정받게, 악인으로 이제 평가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린, 버리는 가운데 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7절에 보시면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 선에 대한 기준. 그 하나님의 통치 어 기준 그 양심의 기준을 저버리게 된 상태가 가인의 상태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은 다 이제 갖추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라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아벨은 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뭐, 둘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벨은 의로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벨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인이, 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을 쌓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그성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와해시키는 와해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이성 안에 있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의와 공의를 저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때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저버리는 교육을 계속하는데 수많은 그성 안에 있는 자들이 가인의 그 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므로 결국엔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열매가, 멸망하게 되는 열매가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 라멕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 아이를 이제 죽이는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애가 이제 어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또 애가 상처를 좀 줬다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가인성의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라멕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자, 4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확장되어지면서 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취하고자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자가 바로 아담에게서 다시 훈련받는 셋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데 이 다른 씨 세상과 다른 또이땅 가운데 포악함에서 멀어진 그 다른 씨 예배자 이 자가 바로 셋과 에노스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의 의와 기준, 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한번 따라보실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래서 이제 애녹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누가 생겨나는 거예요? 노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문화에 찌든 수많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피해를 얻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가 퍼지면 어떤 자들이 고통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 2절,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 네. 자, 하나님의 의와 공이, 하나님의 제데크와 위시파트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 결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이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이때 당시에 가인성의 문화에 찌든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어, 공의의 기준을 저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한 번,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아내들로, 수많은 아내들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정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깨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어, 전교조들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육할 때, 그, 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면은 할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 인권조례에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듣기로 초법소년이라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 어떤 애들은 어떤 법의 테리토리를 벗어나서 악을 이제 자행하게 될 때, 법에 접촉받지 않는, 그래 법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진 아이들이, 더 그것을 이제 알고 스스로 죄를, 더 악하게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악이 창골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아이들에게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떤 수준 가운데 어떤 악한 행동을 할때 그것을 제지할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에서도 분명히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체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체벌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고발하게 되는 어떤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애가 이제 노래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걔를 이제 체벌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접해듯이 팽게 뭐 아니라, 그렇게 노래방에 가지 말라.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했는데, 근데 애가, 부모님을 고발할, 부모님을 경찰에 넘겼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그 이러한 법안은 잘못됐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 상황들을 저희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기 이제 마음대로 고발하고 또 이제 전교조 교사와 같은 악한 자들이 아이들을 이제 가리킬 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악하게 자라게 될때 수많은 아이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진의 문제죠. 일진의 문제. 애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약하다라고 하는 애들을 막 이제 부려먹는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도 어 학급 안에 일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되어져요?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시켜줘야 그거,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입으로 부모를 욕하면 그건 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라. 죽이라고. 그래서, 자, 일진의 애들이 애들끼리 막 이제 얘기하고 할 때, 얘기하고 할 때, 막 부모, 욕을 막 하면서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게뭐 있어? 하면서 피자 한판딱 사주면서 아이들을 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애들을, 그 자기 부모를 욕한 애들을 볼때 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전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 욕을 막 이제 뭐 하고 할때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제 피해자가 되시는 것인데 부모님이 이제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줄수 있죠. 보통 대부분은 다 이제 자녀들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용서를 해 주겠죠. 시 용서를 한 만큼은 용서를 한 만큼은 형벌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근데 회계를안한 놈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애들은 그 죽일 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대로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 없어지게 되고 가정 안에 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사라지게 될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셨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가족만이 살게 되어진 것이죠.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살게 되어졌고, 노아의 그 기준이 인류의 최초 이제 공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 이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되는 가운데 신할 평지에 머물게 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땅 가운데서는 강이 있고, 그리고 좋은 어떤 농지가 될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이 살기 좋다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흩어지게 만들, 만드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또 저버리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세워졌을 때 우상 숭배에서 이제 빼내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인 것이 맞는 것이라. 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0대가 되기까지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확증받은 인생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어 다루심을 받게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번따라보실래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확증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옳게 어 이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어, 다루어 가시는 가운데 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가운데 그 족장사인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족장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 족장사가 아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어, 이제 망원경으로 전체를 이제 보는 원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역사. 한 번, 다시 한 번,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자는 아브라함처럼 다루심 받게 되어질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어, 이삭처럼 다루심 받게 되어질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또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다루심 받게 되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공의가 세워지는지 결국엔 여러분들 창세기의 어, 결말이 이제 요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 왜 기름분 받고 수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총무를 맡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 부리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요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엔 또 요셉이 가족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주어지게 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게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계의 핵심이 뭐냐면 신의 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을 율법을 수여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열방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드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고 모세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율법의 기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그 양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심을 받게 되어지는, 다루심을 받게. 근데 이방 민족들이 율법을 수여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양심이 율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서로 예 생각이 서로 이렇게 어이 생각 저 생각 별론하게 되어진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기준이 양심이 어, 이방인들 안에서도 확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심의 기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 아, 유대인의 가장 큰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차별하셔가지고 뭐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렇게 율법을 간수하는 그 부르심을 갖는 가운데 여러 이제 역사적인 어떤 진행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의 이제 완성을 맛본자가 그 솔로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준이 다윗을 통해서 제대로 세워진 그 모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선포되어질 때 열방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남방 여왕까지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열방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넘기운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도 우상순배자인 것이죠. 바벨론도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간수하라고 하나님, 어,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율법을 갖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들, 악한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십니까라고 어 이렇게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물음 가운데 답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의 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하박국이 결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보실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로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 하박국의 이제 물음 가운데, 하나님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어, 하박국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므로그마음가지 궁금증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 히브리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더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 기준 받아들이지 않고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때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열방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말은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요나보다도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자체가. 직접 오셔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백성들이 안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함으로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넘기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의 기준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준이 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어,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므로 또 수많은 자들이 예수구들을 믿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자들이 회복되어진 증거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세워져요? 가정의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각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해야 교회도 그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인과 제대로 세우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들은 어떤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가정 안에 회복이 있게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줘야 된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도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어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넷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인터넷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예, 이제, 됐어요.